그럼 우리 지금부터 네. 예, 아랍 팬들 한번 نعم هيا لمن نلتقي الان بالمعجبين العرب واول المشاركات التي ارسلها الينا المعجبين العرب هي فيديو 네 아랍 팬들이 아랍 팬들 중에 한 분이 네. 동영상을 보냈거든요. 한번 네, 직접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아실 م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أنا من أكبر المعجبين بك وبصوتك الرائع وابتسامتك الجذابة ولدي بعض الأسئلة. أولا، من العضو الذي تتواصل معه من دبل إس؟ ثانيا، ما الصعوبات التي واجهتك في ألبومك الجديد؟ ثالثا، ما هي أفضل أغنية في الألبوم بالنسبة لك؟ سانغ هي أوبا أنيون. 첫 번째 질문이 더블 S 501 멤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요? 아 친하죠. 아, 꼴로. 네, 네. 다 친해져요. 아,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네. 질문이, 그 솔로 앨범을 준비하셨을 때 가장 네. 어려웠던 점. 일단은, 이렇게 다섯 명에서 혼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제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더 힘들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앨범을 준비하면서 녹음을 할 때도 다섯 명이서 할 때는 각자 파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해야 되니까 쓸쓸한 네. 것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카이파 다갈랍 다알라 하딜 샤가 어려울 때 뭐로? 글쎄요. 뭐 그럼 다른 거 그냥 이겨낸다기보다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빨리 첫 무대 쓰고 멋진 모습으로 컴백해서 잘 되자.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자. 네. 뭐 어차피 시간은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 첫 무대 데뷔할 때랑 네. 처음에 데뷔 그 SS501에서 데뷔했던 첫 무대랑 네. 비교해서. 아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데뷔 아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솔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들 아 신인 가수입니다. 네, 뭐 신인의 네, 마음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러겠지. 진짜 떨릴 것 같고 아무래도 제 이름 타이틀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고 아 그럴 줄 감동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냥 그랬어요. 어떠냐고 신인 가수의 마음이냐고. 아 그럴 수 없다고. 그게 안 된다. 어차피 첫 무대에 섰던 거는 2005년도이기 때문에 어느덧 횟수로 7년 차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려고 네. 해도 네. 어차피 가슴 속엔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버려지진 않고 최대한 신인 같은 마음으로 뭐 네. 최대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는 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첫 무대만큼 감동이 왔던 무대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히후와 사리훈 정말 솔직하시죠? 예콜콜 아프카리 비사라하 주밀 그러면 마히알 오고냐들 알 무파달라 민바이나 라가니 알 머주더 피하달 앨범 이번 앨범에 혹시 물론 네. 다 마음에 드시고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우터클럽이라는 1번 트랙에 네, 노래가 있어요. 아우터클럽 아 네 오늘 인터뷰 중이라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꼭 들어봐야 한다. 네. 아, 이 노래는 일단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약간 클럽 음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네,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서 네 저는 되게 애착이 많이 갔던 노래예요. 아, 민아 라즈만 나스마 와 누샤히다드 비디오. 나 민아 라즘. 일단 할 처음으로 남. يوجد العديد من اللحظات ولكن اللحظة الأولى التي ظهرت فيها كعضو مغني منفرد كما قام بتشجيعك العضوين هنجو وكيوجونغ نعم وهل ماذا قالوا لك في يعني 그 처음으로 솔로를 하셨을 때 그 현중 씨하고 규종 씨가 네. 뭐 응원을 해줬다고 네, 네. 무슨 말 네, 어떤 말을 네. 해주시던가요? 저희는 정말 친한 사이라서요. 네. 네. 아마 딱 3주 전에 여기 KBS에 왔었네요. 정말 와서 그냥 별 얘기 없었어요. 워낙 스태프들이 규종 씨도 그렇고 현중 씨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오랜만이야 인사하고 그냥 자리만 채워주고 뭐 열심히 해 화이팅 해 그냥 이러고 와서 자리를 채워줬다는 것만으로 네.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هذا شجاعة كبيرة أن هنا موجود فيها أول مسرح. نعم هم جلسوا في المقاعد وقاموا بتشجيعها. أعتقد أن هذا يعني يشكل تشجيعا كبيرا لهم. 그러면 그 처음에 그러면 SS501에서 처음 그 멤버들을 같이 처음 만나신 거죠 서로. 네네. 네 어떠셨어요 첫 인상들은 서로가? 아 우리는 정말 팀이 잘 될 것 같다 뭐. 처음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었는데 다들 너무 잘 생겨서 일단은 키도 크고 다 잘 생겨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죠. 막 친구들 다 쌍꺼풀 있는데 저만 쌍꺼풀 없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약간 조각 미남 형인데 나는 약간 그런 쪽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저는 도와도 하실 텐데 어차피 마지막에 들어왔고 데뷔를 못 하겠구나 했는데 또 어떻게 보니 이게 흘러 데뷔를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멋있었어요. 어떻게 합류하셨어요? 오디션으로 아니면 일단은 그 막내 형준이가 그 또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알았어요. 네. 이 형준이가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또 저를 소개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형준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디션을 보게 됐었어요. 알란 아르살라 무히부나 아랍 아즈와타 훔 알무사절라 리 아가니 알판난 비지하지 MP3 이단 헤야나스마만 저희 아랍 팬들이 노래를 직접 불러서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예. 네. 그 실력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 발음이 나오려면은 숨 없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좀 노래로 혹시 표현을 하시면. 노래를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리지널 한번 들어볼까요? Just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원래 일어난데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아이고, 네. 부끄럽네요. 아까 저희가 불렀던 거랑 너무 다르죠. 그럼 이번에는 네. 그 허영성 씨를 지금 허영성 씨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네. 공부해가지고 네. 꼭 질문을 한국어로 해야지 그런 또 그 네. 누후 팬이 있거든요. 네. 한번 있습니다. 질문을 좀 직접 한국어로 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로프입니다. 전 아랍이마르티 사람입니다. 일단 영성 오빠가 미니 앨범에 축하해요. 아유 고마워요. 저 오빠가 목소리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오빠 목소리가 들으면 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이고 오빠 내 질문들이 꼭 다 대답할 거예요. 네. 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많이 됐네요. 첫 번째 질문이 네. 무디에서 다른 멤버들 없이 혼자 기록할 때 기분이 어때요? 다음 질문이? 네? 영생 오빠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자신 귀엽다? 귀엽다? 섹시하다? 마지막 질문이? 오빠 언제 쫓기스 해봤어요? 알고 싶어요. 오빠 아프지 마세요. 예. 많이 사랑해요. 화이팅! 예, 이런 깜찍한 질문을 했네요. 예. 들으니 기분 좋은 말 혹시 멋있다가 좋으세요? 귀엽다가 좋으세요? 섹시하다가 좋으세요? 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요. 뭐 멋있다, 뭐 귀엽다, 뭐 섹시하다 이런 건 당연히 기분이 좋은데 네. 뭐 행여라도 쟤는 노래를 못하더라 뭐 이런 좀 욕을 해줘도 일단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칭찬을 겸손하다. 해주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고맙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셔가지고.